마음 잡고 장사합니다. 자, 저희 가게 많이 놀러오세요. 자, 예, 고맙습니다. 예, 많이 놀러오세요. 자, 오늘도 장사 한번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오케이, 좋았어. 아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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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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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르신. 야, 뭐 필요한 거 있으신가? 뭐 다 골라오세요. 예, 예. 아이, 내가 싸게 돼, 싸게. 사러운 것은 아니고요. 예? 내가 여기 돈이 모질라서 여기서 아르바이트 좀 하러 왔어요. 근데 그 어떡하죠? 저희 가게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 좀 그 어르신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MZ세대랑 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홀리몰리. 아이, 어르신 무시하는 폼 미쳤네. 어? 사장님, 내가 저기 MZ 세대랑 갬성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 MZ 세대랑 소통 정말 잘합니다. 어, MZ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MZ 세대죠, 그렇죠. 야, 특이하시네. 그러면 저희가 그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아, 예. 손님 제가 응대하는 걸 좀 한번 보고 오, 제가 써드릴게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볼게요. 예. 자, 아, 손님 오신다. MZ. 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여기 네. 맥주 뭐뭐 있어요? 메뉴는 인스타 고정 게시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 주문하시기 전에 저희가 미드 센츄리 모던 인테리어를 꾸며놨거든요. 요거 이쁘게 찍으셔서 인증샷부터 부탁드리실게요. 아... 뭐야 이게? 저 이벤트는 필요 없는데 그냥 주세요. 나가주세요. 네? 제가 방금 인스타 스토리로 긴급 휴무 공지를 때렸거든요. 그 손님의 싸갈머리 없는 말투 때문에 아르바이 감정 이상해서 오늘은 쉬어갑니다. 나가주세요. 아니 왜 MZ인 척을 하세요? 에? 할아버지 MZ랑 술은 한번 드셔보셨을랑까나? 참, 내가 MZ 세대랑 술을 얼마나 많이 먹어봤는데 얼마나 내 MZ들 좋아하는 걸 내가 다 알아요. 에? 내가 저기 틱톡에 요즘 유행하는 이찌 케이크로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말아줄 테니까 마셔보고 놀라지나 말어 이 자식아. 왜요? 아야, 음악 주세요. 마셔봐. 아, 이거 진짜 끝내준다. 시원하지? 완전 시원해요. 이게 요즘 MZ 세대한테 먹히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그러면 제 친구들한테도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케이크 쏠게요. 아, 내가 지금 힘이 너무 들었고 잠깐만. 내가 아이언맨처럼 나가야겠다. 가만있어. 먼저 출발. 사장님, 나 여기 네. MZ 세대랑 케이크만 금방 먹고 올게요. 뭔 소리야? 가자고 빨리. 네? 출발! 아주 그냥 아 진짜 손님 이상한 손님 누구세요? 아, 가만 있어봐. 야, 아, 너 저기 소매치기로 감옥 갔다 온 그 오태식이 아니야? 야, 아저씨! 아이고 저 이제 저기 교도소에서 나왔나 보네. 어? 착하게 살아, 착하게. 어? 알겠습니다. 야, 아저씨가 저 뭐 기념으로 뭐 과자라도 줄까? 아니요. 그 저 뭐 필요해? 뭐 왜 왔어 왜? 어. 제가 깜빵에서 교화가 됐는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걸 왜 우리 가게에서 하필 확인을? 지갑 어딨어? 아유, 지갑 같은 지갑을 왜 찾아? 어, 그런 거 없고 여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 어? 아저씨 여기 좀 정리 좀 해야 되니까. 잠깐만, 여기 있다. 왜 그래? 그거 안 돼. 그거 아니야. 아, 뿌리고 싶다. 어허. 아. 어, 태식아. 어. 태식아, 콧냄새 뿌리고 싶다. 안 돼. 아이고. 똥 안 닦아? 어, 그러는 거 아니야. 뿌리고 싶다. 사람들이 진짜 믿어요. 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허, 오태식 교화됐습니다. 그렇지. 봐봐 임마. 어? 얼마나 좋아? 감사합니다. 야, 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 하나 가져가. 아저씨가 선물로 줄 테니까. 어? 그럼 합법이네. 씨. 아, 짜증나. 씨. 누구세요? 빵튀기 한 네? 봉지 3천 원. 저 왜 이렇게 싸? 한 봉지 3천 원. 아저씨. 어, 봉튀기. 어유, 싸네 오늘. 어? 고맙습니다. 한 봉지 3천 원. 빵튀기 한 바가지 3천 원. 한 바가지 3천 원. 야! 놀러와. 한 바가지 3천 원. 봉지를 3천 원 주고 사는 게 말이 맞아 이게? 어? 이 자식 두고 보자 보자 하니까 놀러와.
박웅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갖고 와. 여기. 무슨 말이야? 아 이거 알바를 빨리 구해가지고 내가 치워야 되는데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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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라의 지라 미소. 지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미소 진아 씨. 네. 미소지로. 근데 여기 저 어쩐 일로 오셨나 여기를? 네, 여기 아르바이트를 어? 뽑는다고 해서. 아, 알바 구하지. 이력서 써왔나요? 네, 예.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오, 이력서를. 자, 소소포유. 뭔 포유? 자, 이름 미소 진하고 나이를 맞춰 보시오. 취미가 공부네, 공부. 뭘 공부하셨나? 아, 효소요, 효소. 효소. 마침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건 됐고. 근데 저희가 가게가 좀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좀 잘하는 게 있었는데 뭐 특기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아, 특기는요. 키스 잘합니다. 키스랑 알바랑 뭔 상관이야? 그걸 내가 확인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뭘 어떻게 키스가 뭔 상관이야 이게? 아, 뒤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설랑설레포유. 됐고 저기 네. 뭐 또 잘하는 거 없어요? 네, 아, 심리 테스트요. 심리 테스트. 심리 테스트? 네. 자, 깜깜한 동굴 안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과연 몇 개의 촛불이 켜져 있을까요? 어, 깜깜한 동굴이니까 난 100개 정도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니까 100개. 100개를 선택한 당시 엄청 밝히시는군요. 뭘 밝혀야 안 밝힌다니까. 뒤로 가서 뭘 뒤로 가요 자꾸. 가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 아까부터. 택시비 좀 주십시오. 알바를 안 했는데 뭔 택시비를 줘. 알바를 못 타요. 알바비가 없습니다. 카카오 택시 보여. 저기 죄송한데 이러면 내가 신고할 거예요. 가게 그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가세요 빨리. 손님은 어떡하려고. 빨리 가세요. 말이야. 저. 김밥이라도. 네, 손님 왔네. 김밥이라도. 예, 뭐 드릴까요? 어서 오세요. 예. 뭐 드려요? 옷을 되게 그렇게 다 입고 다녀? 담배 하나. 담배.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잔돈도 안 받으세요? 네, 괜찮아요. 김 기사. 아시는 분이야? 김 기사, 어서. 아, 저 대리기사인데. 아, 예,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김 기사 운전해. 어서.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어? KBS로 가. 개콘 다시 생긴대. 운전해. 에이 각이나 치워야겠다. 에이구 에이구. 강모 팔강모 팔강모 사나이 희생 무작위병 박경호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희생 드디어 전역을 했구나. 어? 야 근데 이거 어떡하냐. 아버지 오늘 또 마지막이다. 이거 폐업한다 폐업. 어? 아, 아버지 저 전역하고 바로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어? 취업했습니다. 야 이 자식 그 중에 이제 얘기하냐. 아버지 이거 다 때려치우세요. 때려치워요. 이런 거 다 때려치워 다. 야 이 자식 엄청난 데 치시겠네 이번에. 맞습니다. 어 그래 야, 아버지 역시, 업무 좀 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이야. 어? 야 은행 뭐인 거냐? 뭐, 네 어. 경찰서입니다. 귀하의 통장이 야 이 자식아 이봐. 이러시 진짜 야, 니네 저 뭐해 먹고 살 거야? 이제 앞으로. 자, 아버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에? 저는 저녁 후에 오마카세 집을 차려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오마카세? 하! 이 자식아, 오마카세는 해병대가 더 잘해 이 자식아.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야야, 해보면 될 거 아니야. 네가 저기 오마카세 거기 사장님 해보고 악! 네가 손님을 한번 해봐. 어? 아저씨가 그 잘하는 사람한테 크게 차려줄 테니까. 어, 진짜? 어, 제대로 하는 거야 제대로. 알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이겨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봐. 아이 손님 받을 이래 시래 이마지. 그저 여기서 내가 있으면
너 왜 이렇게 일본말을 써? 야 이 자식아 음악하세니까 일본말 하는 거 아니야? 어 놀러 와봐. 너 일본말 잘해? 나 일본말 잘해 이 자식아. 일본말 더 해봐. 가와이 데스네. 수바라시. 또 해봐. 스보이. 일본말 어디서 배운 거야? 있다. 너 일본말 어디서 배웠어?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은 곳에서 배웠나 보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요리 전에 식전 요리로서 켄터키에서 따끈따끈하게 생산되자마자 공수해온 재료를 스팀 공법으로 이용해가지고 아, 그게 뭐야 그게? 계란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아, 이렇게 이래야지 오마카세가 있어 보이지, 이 자식아. 아, 맞아. 아, 야, 무슨 테이블이 이래? 아, 예, 여기 계란찜 나왔고요. 야, 뭐 술집이야? 오마카세 원래 요만한 데 나오는 거 아니야, 계란찜? 자 다음 거 줘. 뭐 다음 요리 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스시 예 좋아요. 네. 오 예. 오스 스바라시. 아니 회가 다 잘려 있는데 왜 간지나? 하지마. 이런 거 안 해도 돼. 빨리 줘. 아 이 오마카센 퍼포먼스 가격이야 이 자식아. 아 진짜. 빨리 줘. 아. 알겠습니다. 조또마떼. 따이야 조또마떼 따이야 뜨거야 조또마떼 아 뜨거야 조또마떼 리조또 조또마떼 리조또 따이 여기 있습니다. 뭐한 거야 그거 지금? 퍼포먼스라고 이 자식아. 퍼포먼스 일본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이거 뭐 설명을 해줘야지. 아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오도로 잠깐만요. 왜 그러시? 원래부터 물을 묻히고 밥을 만지 안 묻지. 야 저 근데... 공사장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 인마 이거. 어? 그 다음 요리 만들기 전에 그 저 죄송한데 손 좀 한번 씻고. 예. 네. 아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찝찝해서 그래. 손 좀 깨끗하게 한번 씻고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 씻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한 번 더 씻으라고. 아니 안 되겠어. 씻고 물 왔습니다. 없어요? 아버지 물 없습니까? 어, 물 좀 하나만 주세요. 물이, 네. 생수 아니 예. 야 왜 물 왜 손을 씻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왜 아, 그래? 어, 아니 아닙니다. 손을 씻어야지. 아니. 야 임마 깨끗이 씻어. 야 씻다 봐. 손 빼. 대사 얼마나 된다고 이거는 다 씻어. 씻어. 빨리 씻어. 예. 다음 요리 만들어 주세요. 다음 요리 와규초밥입니다. 예, 예. 아주 와규 와규 맛있지. 예, 이거 설명해 주셔야지. 예. 와규초밥입니다. 해가 뭐, 예. 어, 그 와규 어떤 와규지 이게? 와규초밥은 예 소고기입니다. 누가 소고기인가 몰라? 그러니까 어떤 부위고 뭘 찍어 먹어야 맛있고 뭔가 그런 게 있잖아 역사가. 뭘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다음 디저트 드리겠습니다. 야, 이제 먹지도 않았는데 뭐 디저트야. 또 있잖아. 없어 이제 시계. 술. 아, 술 드리겠습니다. 아, 술.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어 뭐요? 요 네. 막걸리로 말하면 명품 막걸리로서 어. 굉장히 달콤한 맛과 씁쓸한 맛이 동시에 나는 막걸리입니다. 어 그래요? 네. 어 좋은 술 얼마짜리예요? 12만 원짜리입니다. 12만 원. 아우, 네. 요거 먹어야지. 하고 아이고 미끄러워. 네.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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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2만 원 중에 7만 원을 날렸어. 돈 주고 사 먹었는데 미쳤어? 이거 아 갖고 와봐. 왜 이렇게 재능이 없지 아까부터? 이것도 뭐 아, 대본에 예, 적어놨어 따는 법을? 아니 살살 이렇게 봐봐. 봐봐 여기 위에 이렇게 뚝뚝 쳐주고 살살.